엑셀로 상업 송장 만들기 뭐 설명을 좀 설명할 실력도 안 되고 뭐 해보고 안 되면 마는 거고 뭐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자꾸 하라고 시켜서 해서 뭐 어쩔 수 없네요. 일단 뭐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 상업 송장을 엑셀로 옮겨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상업성장 종류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글로 있는 걸왜 굳이 엑셀로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뭐 하라니까 이 한글 문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제가 그 테스트 삼아서 자막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랑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아무튼 자막보다는 뭐 소리가 좀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 이거 프로포머 인보이스 뭐야 이거 뭐 하여튼 요거도 한번 오늘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글 문서 마우스 커서가 안 나오죠. 예. 마우스 커서가 캡처가 안 돼서 자 캡처 이미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글 문서 그표 테두리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커서가 이렇게 모양이 변하죠. 잘안 보이지만 이 커서가 변했을 때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그 주위가 선택됐음을 알려주는 이런 표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또는 뭐 단축키 쓰시는 게 좋지만 화면에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복사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엑셀로 이동을 해서 엑셀 작업하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이 시트 이름을 좀꼭 바꿔주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라든지 이름을 좀 바꿔서 우선 이렇게 파일 저장부터 하시고 보통 이렇게 보면 무조건 바탕화면에 문서들을 다 저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폴더 분류를 잘 하시고요. 파일명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체계적으로 회사라면 좀 내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파일명을 붙이시면 좋겠죠. 아무튼 아까 복사된 내용을 엑셀 화면에 와서 붙여넣기 옵션에 보시면 두 가지 뭐 혹은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일 많이 써서 그렇기도 하고, 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좀 앞에 나오죠. 그래서 원본 서식 유지 상태에서 붙여 넣어 주시거나, 혹은 그냥 Ctrl V 하시면, 한글 버전이 아주 오래된 것들이 아니라면, 표 형태가 웬만큼 살아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엑셀 문서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순서야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순서를 달리하실 수 있는데, 무역 서류는 한글이 잘안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꼴을 뭐 아리얼 뭐 이런 글꼴로 좀 변경을 시키고요. 제일 먼저 이제 보기 방식을 좀 변경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파일 형태로 주고받는 경우가 좀 드물 거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이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작업할 때좀 편리하게 이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면요. 근데 모니터 크기가 조금 작은 경우에는 페이지 레이아웃 버튼이 이렇게 좀 작게 나옵니다. 왜내 화면에는 그런 옵션이 없냐?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보여지는 건 다른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 호기심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는 건 모르겠네요. 보는 사람도 없지만, 뭐, 아무튼, 잘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페이지 그 레이아웃 방식으로 보기를 바꾸신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문서 한 장이죠. 근데 주변에 이렇게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걸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 문서를 보니까 저는 뭐 무역 서류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이 부분 뭔가 상품 설명이나 뭐 패키지 종류나 수량, 단가, 금액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이 줄을 추가하는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뭐, 가로 번호로 되어 있는 행번호 이 위에 마우스 놓으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뭐 삽입 눌러주시면 한 줄씩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뭐몇 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시고, 붙여 넣으시면 한 번에 여러 줄이
삽입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둘, 넷, 여섯, 여덟, 열, 뭐, 10줄 정도, 뭐,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붙여넣는 게 아니고 삽입이죠. 예. 붙여넣으면 밑에 있는 이놈을 덮어씌워 버리니까 복사한 셀을 삽입으로 해서 이렇게 표 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이 너비를 좀 조정할 건데 그냥 표 전체를 이 상단에 있는 줄번호 ABCD 이 알파벳으로 나오는 이 줄번호를 모두 선택하시고 조금씩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리시면 안 됩니다. 이 전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뭐 적당히 폭을 키우시면 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오른쪽 여백이 조금 안 맞죠. 이럴 때는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백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여백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 여백 사용자 지정 여백 뭐 이런 걸 선택하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로는 상하로 위아래로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고요. 가로는 말 그대로 페이지 가로폭을 양쪽 균등하게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페이지 가로로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조금 표가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대충 눈으로 봐도 왼쪽 오른쪽 여백이 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한글 문서의 표를 혹은 다른 문서에서 표 형태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이렇게 병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셀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죠? 원래 그 엑셀에서 계산식이 많은 경우에는 셀 병합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서를 수정할 때 수식이 많은 문서를 수정할 때셀 병합이 되어 있으면 문서 수정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많은 경우에는 뭐 병합을 좀 가급적 하지 말고 문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뭐 수식 들어갈 게 없더라고요. 거의 뭐 아랴 한글이나 MS 워드 뭐 이런 거 대용으로 엑셀을 이용하는 거라서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양을 좀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셀 병합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은 좀셀 병합을 풀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단에 이 텍스트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우선 셀 병합을 풀어야 되는데요. 병합 해제를 해야 되죠. 홈으로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는 합쳐져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개별적인 셀로
병합이 해제된 상태로 바뀝니다. 뭐 이쪽은 병합이 된게 없었네요. 그 다음에 뭐 사인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놔둬도 되고 병합을 뭐 풀어도 되고 그런데 일단 한번 풀어놓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병합을 풀고, 이 회색 선들 없는 거 그냥 찾아서 선택하시고 병합을 풀면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병합이 다 풀렸네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텍스트 위주의 문서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냥 병합하지 않고 문서 만드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냥 한번 병합해 보겠습니다. 귀찮아서요. 뭐 구구절절히 이게 무슨 WTO나 뭐 UN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엑셀에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 선택을 하시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게 지금 문서상에 보니까 왼쪽 정렬이더라고요. 병합을 하면 이게 가운데 맞추는 식이라서 정렬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로 정렬, 수직 가운데 아랫부분 정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죠. 뭐 메시지가 자꾸 오네요. 재미없다고 그만하라는 뭐 그런 메시지가. 근데 뭐 재밌으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서. 뭐 하지 말한다고 안할 수도 없고. 네. 조금 모양이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사실 이게 뭐 어떤 분량의 그 텍스트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간 할당을 뭐 적절하게 해주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저로서는. 우선 뭐 적당히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invoice number and date 뭐 날짜네요. 그 다음에 LC 번호하고 날짜. 요건 그냥 뭐두 줄씩 이렇게 주고요. buyer 글쎄요, 뭐한줄 정도 뺄까요? 네. 항상 줄을 빼실 때는, 줄을 삭제하실 때는 이 줄번호, 뭐 열을 삭제하실 때는 열번호, 뭐 이런 거를 이제 조정을, 그 선택을 하시고, 삭제하시거나 추가하시면 되겠죠. 11번 줄 하나를 지워보고요. 이게 뭐 다른 참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줄 정도 일단 빼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departure date,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밑에 뭐 써줄 공간이 없네요. 그죠? 제목 밑에. 그래서 한줄 추가를 해주고요. 두줄 추가할까요? 네. 그 다음에 뭐 배제라고 비행기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이건 뭐한 줄만 있어도 되겠네요. from에서 한줄 빼고 to에다가 한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밑에
추가 삭제를 많이 해도 별 변동이 없죠, 그죠? 네. 비슷하게 지금 빼고, 비슷하게 넣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러네요. 주간에는 메신저 같은 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에 조용할 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정신 사납네요. 아무튼 이 윗부분은 이제 뭐 나름대로 공간을 적절히 줬고요. 근데 여기 좀 눈에 거슬리는 게이 가로가 보니까 이쪽은 세 칸, 왼쪽은 세 칸, 이 중간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세 칸, 오른쪽은 다섯 칸입니다. 총 여덟 칸이네요. 그러면 우선 눈으로 보기에도 네칸네칸 맞추면 조금 좀 비슷하지 않을까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C열을 선택하고 이 선이 여기 있으니까 C열과 D열 사이에 선이 있기 때문에 C열을 선택하고 한줄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C열에 한줄 추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표가 전체적으로 그옆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죠? 한 줄을 또 지워줘야 되는데 지우는 포인트를 뭐 E열로 잡으시면 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제목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E열에 제목이 써 있었기 때문에 E열을 지우면 너무 많은 제목들이 사라져 버리죠. 보니까 뭐이 부분이 지열에 사인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지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옆으로 좀 옮겨 놓고요. 이 부분을 아까 지열이었나요? 지열을 삭제해서 우선 왼쪽 오른쪽 이 양쪽을 좀 균형을 맞췄습니다. 선정리만 하면 뭐 대충 끝나겠네요. 지금 선정리하기 전에 보시면 이 셀을 표시해 주는 이 부분들 좀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이 실제 인쇄하면 이 선들은 표시가 되지 않죠. 단지 사람들이 눈으로 셀을 구분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회색 선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을 표시하지 않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출력 결과물하고 비슷한 화면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 메뉴 클릭하시고 표시 부분에 눈금선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아까 그 셀을 구분해주는 이 선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선이 안 보인다고 해서 뭐 셀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눈에만 안 보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까지네. 이 부분 잠시 한글 문서를 프롬과 투는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 먼저 이 필요 없는 선두 줄을 지워줘야 되는데 해당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죠? 셀 서식 선택하시고 테두리 선 모양을 먼저 선이 없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안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가장자리에 있는 선은 지울 필요가 없고 이 줄의 위와 아래에 있는 이두 선만 좀 지우면 이 선만 지우면 됩니다. 그죠? 셀 서식, 테두리, 없음, 안쪽이 아니죠. 지금은 위쪽, 아래쪽, 확인. 아까 이한 줄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와 아래에 있는 선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다시 만약에 이 범위를 선택했다면 테두리를 없음 안쪽으로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이 안쪽 선들이 두줄 없어지겠죠. 이 투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셀 서식, 테두리, 없음. 자, 이것도 안쪽이 없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숨어 있네. 네. 여기도 셀 서식, 없음, 안쪽. 이건 뭐죠? 이것도 셀 서식, 없음, 안쪽.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빨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 지우는 거 하고 똑같은데, 뭐 왼쪽을 선택하든 오른쪽을 선택하든 선택하셔서 셀 서식, 이번엔 선이 있어야겠죠, 그죠? 가느다란 선, 지금 이 부분이니까 오른쪽. 이 위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이놈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확인하시면 이렇게 이 상단 부분 뭐 대충 작업이 끝났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 여기 참, 여기 좀 빠져 있었네. 사인하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 안쪽은 없음. 이 오른쪽은, 이거 굵은 선이었나? 가는 선이에요. 네. 선은 여기 뭐, 굵기별로, 모양별로 다 있으니까, 적절히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선택을 해주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뭐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세로로 들어가는 자료의 길이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응원의 메시지가 도처에서 날라오네요. 뭐 그딴 식으로
라이브를 하냐. 예. 뭐, 내가 무슨, 뭐, 학원 강사도 아니고, 뭐, 강의를 업으로 삼는 사람도 아니라서, 뭐, 유명한 BJ도 아닙니다. 뭐, 머리 털라고, 이런 거 처음 해보는 사람이고, 무역 잘 모릅니다. 그죠? 네. 너무 악플이 많이 오는데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예. 또 뭐, 방송한다고 답장 바로 안 해주면 욕을 더할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어쨌든지, 이 어마운트가 대충 좀 길이가 길겠죠. 왜냐하면 단가보다는 이 수량하고 단가 곱해지면 뭐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뭐 수입, 수출 이런 거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위에 소음도 참 많이 들리고 날 풀렸다고 저 창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뭐좀 내추럴한 소리가 좀 들려도 뭐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마운트 이 부분을 조금 좀 공간을 더 줘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필요가 없는 건데 우선 뭐 지워보겠습니다. 어마운트를 좀 공간을 더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패키지 종류가 뭐좀 자료가 좀길 수도 있겠죠. 예. 쇼핑 마크도 좀길수 있고. 디스크립션을 조금, 어마운트는 별로 양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자, 대충 이렇게 했는데, 뭐, 육안으로 보기에, 이것들은 아까 한글 문서를 언뜻 보니까, 위쪽으로 좀 정렬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수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홈으로 가서 위쪽으로 좀 정렬을 하고요. 이 텍스트 줄바꿈 풀어야 되는데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안 풀립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텍스트만 선택을 해서 복사한 다음에 뭐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네, 다른 자리에 붙여놓고 그걸 다시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안 되네요. 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네. 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거 뭐 엑셀 처음부터 하나하나, 아유, 엑셀 기초부터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뭐, 일단, 셀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줄바꿈이 안 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예. 그럴 때는 해당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셀 서식 누르시고 맞춤에 가서 예.
일반으로 바꿔주면 텍스트 줄바꿈이 풀리게 되겠네요. 근데 또 글자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그죠? 뭐 적당한 부분에서 Alt키 누르고, 아이고, 왜 심한 소리가 나냐? Alt키 누르고 엔터키를 같이 누르시면 이 줄바꿈이 됩니다. 이셀 안에서. 예, 이건 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줄바꿈하는 게 맞는 건가? 예, 뭐 이렇게 줄바꿈을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줄바꿈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예. 이제 뭐다 끝났네요. 근데 수량이나 유닛 프라이스를 가지고 이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수는 있는데 보통 서류에 보니까 이 부분이 숫자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US 달러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수식은 입력 안 하고 여기에 필요하신 내용들 쭉뭐 입력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력하시다가 뭐 불편한 게 있거나 하시면 디스크립션 이런 부분은 보기로 가서 눈금선 다시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한 줄씩 병합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텍스트인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뭐 줄바꿈 안 했는데, 아, 줄바꿈 돼 있네요. 줄바꿈 없애고, 길게 쓰셔도 이게 뭐셀 병합 안 해도 길게 쓰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양식은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는 뭐 스탬프를 찍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손으로 사인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자료가 좀 길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정확히는 줄이라든지 뭐 폭이라든지 이런 걸뭐 맞춰 드리진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표를 정리하는 방법, 네. 엑셀에서 주로 표를 정리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앞에도 자막으로 메모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프로포마 인보이스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또 한번, 이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걸 엑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뭐 진도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강의도 아닌데, 그래도 진도가 있다고 하네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눈에, 그러니까 인쇄는 되지 않지만 이 빨간 테두리, 표의 테두리 위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표 전체를 복사해 줍니다. 엑셀 문서로 가서 자, 뭐 다른 시트를 추가해서 한번. 뭐였죠? 포마?
엄마가 이게 맞나요? 네. 프로포 아 알이 있네.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이건 뭐더잘 되네요. 뭐 표 사이즈 맞추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보기에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변경하시고 이건 뭐 손댈 게 없네요, 그죠? 다 끝났네요. 근데 이 아까 양식에 이제 원 숫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이거는 그 설명을 위해서 넣은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번호는 동그라미는 다 지우고 예 이렇게 그냥 뭐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비난 문자가 와서 잠깐 방송을 좀 중단을 해야 되나 어째? 전문가 아니니까 이 방송이 좀 그렇죠. 예. 그걸 내가 어째라고 이게 모르시는 분들한테서 이게 문자가 오네. 어쨌든지 하여튼 뭐 네. 욕먹어가면서 하는 거죠. 네. 뭐 이기용 관세사 욕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뭐 나도 욕좀 듣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지워줍니다 번호를. 아유 번호 지우는 게 귀찮네요. 일단 그렇다 치고 한글 문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그렇네요. 이 2번, 3번, 4번 이건 양쪽으로 사실 분할을 해줘야 좀 정리가 잘될것 같네요. 표를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2번이 뭐였지? 예, 이 부분이 지금 한 줄로 돼 있네요, 그죠? 이거를 홈으로 가서 병합을 우선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병합해주기 위해서 5칸, 5칸, 네. 뭐 원시적으로 병합하고 이 이렇게 병합을 한 줄씩 이분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퍼 넘버였나? 네. 자료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고 전체를 다 왼쪽 정렬을 해주면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보이겠죠. 네. 나머지는 뭐 손댈 거 없습니다. 네. 딱 봐도 그냥 정리가 잘 됐네요. 다 끝났네요. 글꼴을 이게 그 너무 아름다운 글꼴을 쓰시면 혹시라도 파일을 주고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누구에게나 안전한 글꼴 누가 봐도 좀 정상적으로 볼수 있는 글꼴, 이런 글꼴들을 사용해서 문서를 만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아리아리인가 뭐 하여튼 이런 폰트를 좀 쓰시면 좋습니다. 숫자 가독성도 조금 좋은 것 같고요. 뭐 이건 뭐 따로 할게 없네. 뭐 한번 눈금선을 안 보이게 해서 육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답답하니까 제목 밑에 조금 띄워주고, 이 아랫부분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뭐 적당히 가로로 셀을 추가해서 조금 덜 답답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또 어디선가 보니까 문서에 빈 공간도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다가 누군가 뭐 정교한 글씨로 위조를 해서 추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US 달러 다음에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숫자를 붙여 쓴 것도 아마 이게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이게 앞에 숫자를 하나 집어넣기가 좋겠죠. 손으로 쓰더라도.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예, 다 붙여 쓴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어차피 실무자의 몫이고, 이 부분에 뭐,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줄을 좀 없애줘야겠죠. 줄 있는 부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테두리, 없음, 아래쪽, 여기 지금 밑에 이 선이 있었죠? 네. 없음, 확인. 이렇게 하시면, 대략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 C가 아니고, 이건 커머디티 부분은 조금 공간이 넓고, 디스크립션은 조금 좁고, 뭐 그런 상태니까, 요것도 여러분 재량껏 뭐 적당히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네,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문서를 만들 때 이게 무슨 뭐그 보고서나 계산식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출력을 위한 마치 워드 문서 같은 이런 것들이라서, 이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이게 뭐딱 정해진 룰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이버 좀 쉬어 주게 해요. 뭐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엑셀에서 이 셀이나 표나 뭐셀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능숙해지시면 이런 문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왜 점이 찍혀 있지? 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고, 여긴 사인 들어가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뭐셀 추가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셀 높이를
느려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표를 무역 서류를 엑셀로 만드는 법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뭐좀 무리가 있네요. 네. 이런 거를 미리 예습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나름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뭐, 관리할 것도 많고 한데. 아무튼, 예, 그, 트레이드 렉처 사이트에, 그, 엑셀 기초부터 해서, 하나하나 조금, 다른 강좌나 뭐 이런 데서 좀 얘기 안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기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그런 설명 드리는 것들이 좀 보충이 되면, 그때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 엑셀을 좀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팅도 잘안돼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늘겠죠, 그죠? 예. 뭐 하다 보면 늘 겁니다. 매일 똑같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아무튼 조금씩 조금씩 뭐 저도 배워가면서 예. 아는 건 많이 없지만은. 조금 안한 거, 그, 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새벽에 조용할 때, 저, 선화증권, 뭐, 양식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예. 네. 지금 비난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오늘 뭐 설명은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